나살기도 뻑뻑해 죽겠는데, 주변에 걱정거리를 안고 살고 양 어깨에 진 짐이 왜 이렇게 무거워요? 응? 쉽게 말하자면은 타고난 사주가 외로라는 사주팔자를 타고 나서 처가 있고 자손이 있어도 나 혼자서 속을 끓여야 되는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의논공론이 안 되고 혼자서 속을 애태울 걱정들이 많이 안고 산다는 얘기예요. 대주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정이 안 됐어. 하는 일이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대사업이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직장인이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앉자마자 우리 선녀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다고 그래. 근데 걱정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도 버거운데 걱정거리를 안고 있다고 그러거든, 자꾸. 근데 아빠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 누가 집에, 자꾸 신을 불러들인다? 신을 불러들여. 그게 누가 자꾸 신 받으려고 생각을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누구야? 그까지는 어머니가 그런 쪽에 많이 좀 하시긴 근데 여기는 신은 아니야. 뭐를 신을 받아야 되고, 내림을 받아야 되고, 모셔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으로 인해서 자꾸 없는 신도 만들어내는 형국이라고 그래.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자손들이 본인, 그러니까 아빠, 자손들이 지금 아빠도 아빠인데 자손들이 좋지 않다. 아빠 자손.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어려? 67세인데 애들이 어려? 애들이, 왜냐면 아직 슬하에 있는 걸로 보여서. 그런 거 보면은 원래 연세로 봤을 때는 지금 시집장가 보냈을 적이잖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애들이 어려 보여. 아, 어려요. 근데 애들이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하나가 아니고 둘, 셋 되나 봐? 특히 아, 둘. 애기가 몇 살이야? 애들이 몇 살? 아이고, 어리네. 아홉 살, 일곱 살. 67세인데? 그러니까 우리 선녀가 애기라고 그랬구나. 근데, 어디에서 뭘 했어? 아니면 뭘 하기로 했어? 자식들을 위해서? 아빠가 뭐를 했어? 한번 가서 봤더니, 점을? 이게. 예, 뭐를 한건 아니고? 하더라면서요. 애들? 그랬는데 봤더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갖고. 하지는 않았고, 하지는 않는 게 아빠가 잘한 것 같아. 그것 때문에 걱정이야? 아니, 그것 때문에 걱정은 아니고. 되는 일이 없어서? 근데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살고 이래야 되는데, 아빠가 다른 걱정까지 어깨에 안고 있는 형국이다. 왜냐면 지금 67세로 봤을 때 자식들 걱정할 연세는 지났거든. 그렇잖아요. 거의 자기 이제, 밥벌이 하고 살 나이가 된 자손들을 뒀을 연세잖아요. 근데 어깨에 짐이 무겁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한것 같아, 지금. 그런 얘기를 한것 같아. 그래서 자식들이 안 좋다고 하래? 근데 자식들이 지금 안 좋긴 하거든? 애들이 안 좋아. 아빠도 아빠인데 아빠도 먹고 사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양 어깨에 짐이 무겁다는 거 하는 건 애들이 좋지 않다는 얘기거든?
왜냐면 너무 어리니까. 예. 근데 아빠, 뭐를 해서 이렇게 하진 않아도 될것 같아. 그러니까 그 걱정은 하지 말고 살아. 아빠 걱정만 하고 사세요. 그렇게 하고 올 내년 후년까지는 지금 하던 일 계속하고 변사 떨지 마.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뭔가 변동을 해야 되지. 변동을 하려고 생각 중이고. 예, 맞죠. 근데 하지 마. 그래요? 예. 해도 예. 더 손해 보면 손해 봤지. 아빠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된다. 지금 하는 일이 나이가 있어서 좀 하기가 좀 무슨 그런데. 일 하신데? 난 모르니까. 포크레인, 노동일이라고 노동일. 그래서 우리 애기가 하루 벌어 하루 산다고 그랬구나. 근데 그게 나이가, 그렇지. 연세가 있어서 힘들긴 힘들어. 근데 어떡하지? 그거 올 내년 후년까지, 69, 아홉스까지 해서 아빠가 몸을 때워야 되는데? 그래서 뭘로 지금도 변경하려고 그랬는데요? 청사 쪽 근무 안 하고 싶은데. 되는데? 아, 그래요? 장사하면 망하는데? 그래요? 그거 장사도 투자잖아요. 그죠? 초기 비용이 아무리 그래도 조금은 야, 들어가잖아. 아, 그렇죠. 근데 아빠 안 했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예. 안 했으면 좋겠고, 내년 후년까지 넘겨서, 그 다음에 했으면 좋겠고, 그럼 연세가 너무 많아. 그래도 안 했으면 좋겠어. 지금 주저앉으면 아빠 절대로 일어나기가 힘들어. 금전도, 지금도 하는 일이 좀 나이에 많이 걸리걸랑요? 네. 그래서 어차피 좀 애들도 어리고 그러니까 길게 갔으면 해갖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 장사를 하려고, 뭔 장사를 하려고. 했으면은 저뭐 통닭 이런 거좀 했으면 저가 브랜드 있잖아요. 근데 재래시장에서 딱 옛날 통닭 뭐 그런 거 정도 그런 거. 아, 근데 아빠 해란 소리가 안 나온다. 아, 그래요? 예. 최소한 내년, 아빠 이한 2년만 더 지금 하는 거 그냥 어떻게 해보면 안 아, 돼. 그래요? 와이프 되시는 분이 몇 살이에요? 어려요? 아려요? 네, 지금 다문화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애들도 어리고 근데 아빠 장사는 안 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한 2년만 조금 더 있다가 하세요. 지금 하면 또다시 그거 반복적으로 또 내가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 걸로 보여. 그리고 현재 지금 집사람이 없걸랑요? 네. 없어서. 없다는 건? 저기 그 7살짜리고 지금 현재 필리핀 가 있어. 가 있어가지고 오질 않고 장사하다가 그것도 장사하다가 지금 종업원 하고 다 터워가지고 그 애들 데리고 다간 거를 제가 어차피 9살짜리는 학교 다니다 대량 안에 가는 바람에 제가 가서 데리고 왔어요. 원래 이렇게 해갖고 둘다 데리고 오기는 좀 힘들어가지고 혼자만 데리고 왔는데 학교는 9살짜리는 학교 다니고 1학년 다니다 그랬으니까 아빠 몸이 힘들어도 근데 장사를 해서는 안될것 같아, 지금. 아 그래요? 2년만 조금 있다가 그때 장사를 하는 게 좋을 듯해요. 근데 그 집사람이 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대해서 지금 짧은 시간에 오기는 힘들고요.
근데 내가 들리는 소리로는 거기서 그 레즈비언을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그건 누구한테 들은 소리인데. 지금 오기는 힘들고. 영원히 못 안 오겠죠? 언니가 안 온다. 네? 언니가 안 와. 네. 안 와. 안 와요? 그니까 아빠 사업 같은 거 벌려서도 이렇게 주저앉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언니는 안 와. 그 아홉 살짜리를 그 필리핀으로 다 보낼 생각도 하고 있는데. 차라리 보내요, 아빠. 차라리 보내고 애들이 조금 나이가 한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내년 후년까지는 몸으로 때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해운년이 됐을 때 아빠가 뭘 시작을 해도 하시는데 그때 돼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든지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향후 2년 동안은 내 식소를 줄이는 게 나아. 근데 가는 거는 어렵지 않게 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장사 안 돼, 언니 안 와. 네. 그리고 애기 그냥 보내. 마음 아픈 얘기지만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나면 2년 뒤 창업 시작하고 나면 또 삶에 언니랑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고요. 네. 또 그에 맞는 내 이의 인생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하는 일 변동하지 마시고요. 한 1, 2년, 2년 정도만 다 죽었어 하고 있다 보면 어떡해. 근데 언니는 안 와. 근데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내가 상처되는 말을 이렇게 딱 못하겠어서 근데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준비를 하실 것 같아. 그렇게 마음을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듯해요. 지금 뭐 시작하지 마시고. 그 안 온다는 소리는 그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안 오냐고? 네. 아빠 안 좋아하니까. 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자식 낳고 살게 됐고 그냥 금전이라도 편안하면 그냥 어떻게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뭐 생각은 콩밭에 가 있는데 뭐. 그러니까 전혀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절절하지 않는 거지. 내가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이 남자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없는 거지.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자손은 얻었잖아요. 그죠? 늦은 나이에 자손은 얻으셨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한 2년만 있다 창업 준비하셔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2년 후에는 뭐 했으면 좋겠어요? 먹는 장사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조그맣게 시작하시고 그거 시작할 때는 우리 같은 무당한테 꼭 물어보고 하세요. 알았죠? 그냥 일 벌리지 마시고. 그래? 기왕이면 안 좋다는 건 피해가고 좋다는 거 하는 게 좋잖아. 아, 그렇긴 하죠.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디 가서 답답하다고 전보셔도 아까같이 아이들이 안 좋다. 뭘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이미 분리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이렇게 저기 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아. 왜냐, 아빠가 그게 점을 보는데 나는 뭘 한 줄 알았거든. 아니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이 나왔었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라고. 근데 그냥 마음적 위안으로
하십시다. 아, 예. 왜냐면 언니는 안 오고 어차피 안 오는데 붙거나 떨어지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 아빠랑. 그렇잖아요. 아 그래도 애들 때문에 보낼 때 그렇잖아요. 오래 못 가 아빠. 네? 오래 못 간다고. 뭐가요? 그 레즈비언 관계가 오래 못 가. 아.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그래요? 애들 보내도 애들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아빠가 마음으로만 잘 됐으면 하는 마음만 가지고 계시면 괜찮아. 아, 예. 네. 고맙습니다. 네.